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책 계약이 계속 들어와서 아주 바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약을 한 책은 총 9권이고요. 그 중에 6권은 지금 출간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권은 미래에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는 할줄 알면 좋은 것들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출판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어떠한 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이러이러한 책을 만들고자 하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책 계약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마다 수첩에 적어 놓거나 핸드폰에 기록을 해두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적어두고 출판사에서 작가님 요새 뭐 어떤 거 아이디어 있으세요? 할 때마다 저는 한 3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해요. 이때 이 아이디어들은 책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더욱더 좋겠죠.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주제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서 책을 만들었을 때, 출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차를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20대 때부터 책을 정말 정말 만들고 싶어서 이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책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아이디어와 구상으로 책을 만들겠다라는 걸 많이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책 계약을 하러 갔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목차 만들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겁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목차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걸 만들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약간 1차 관문이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조금 자신만만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를 심심할 때마다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자기 자랑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목차를 최소 20개에서 최대 60개까지 한 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책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엄청 쉽지만은 않거든요. 보통 첫 번째 책을 내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내가 일단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 하면 빠른 작가들은 3개월 만에도 책을 내지만 처음 책을 내면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책을 될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다 하실 때는 3개월 안에 내가 해야 되는 양을 90일로 쪼개서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 달치 딱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 꼭꼭 지켜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컬러링북일 경우 하루에 스케치 한 장을 끝낸다. 스케치를 다 끝난 다음에는 전체 스캔을 받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하루에 한 장씩 끝낸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부득이하게 색칠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출판사에 미리 연락을 해서 마감일을 늦출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규칙적으로 나눠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 다음 네 번째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출판에 대한 마인드예요. 먼저 출판을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 1순위를 그렇게 두시면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은 수입이 처음에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퍼센테이지가 주어졌다가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오거나 하면은 그 인쇄를 조금씩 늘려가는,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처음 인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돈을 벌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굉장히 빨리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를 알리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만드는 일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내 돈을 들여서 책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최소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다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2, 300만 원의 돈을 투자해야 책이 나오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돈을 제가 받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내준단 말이죠. 이 시스템이 훨씬 저 자신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출판사에서 연락이 만약에 갔다면은 저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조금 컨셉이 안 맞는데 라고 해서 굉장히 초반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라고 안 그랬겠어요. 저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큰 목표가 있으니까 작은 소소한 목표에 너무 마음을 담아두지 않고 큰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은 능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이런 거 보잖아요. 출판을 하는데도 몇 가지 능력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포토샵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룰 줄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림을 수정하거나 보정하거나 뭐 사이즈 조절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내 손 안에서 능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책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할 줄 아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사진을 찍는 능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오래 해왔고 블로그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진을 이왕 한 장 찍을 거면 예쁘게 찍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사진 찍는 능력을 조금씩 향상시켰는데요. 이 사진 찍는 능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책 내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사진 찍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컬러링북을 주로 내지만 그 컬러링북 앞부분에 약간 설정 사진이라고 하죠. 예쁜 모습으로 내가 그렸던 그림이랑 기타 소품들이랑 이러한 스티커스를 찍어서 넣으면은 책 자체가 예뻐지고 퀄리티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찍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글쓰기 능력이에요. 우리가 프롤로그나 또는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하거나 혹은 동화책 같은 거를 낼 때도 글쓰기 실력이 조금 있다면은 굉장히 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글짓기 학원을 오래 다녔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지만 그래도 평탄을 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NS나 유튜브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 자신을 알리는 수단을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거나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면 책이 나오고 나서도 그걸로 홍보 수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고 포트폴리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냥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내 그림을 알려두고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는 거를 많이 알려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이 나오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같이 색칠해보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책을 저처럼 꾸준히 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요. 그 다음 책 의뢰를 또 받기 위해서는 그 전 책을 정말 잘 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첫 번째 책을 정말 정말 신중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100% 들기보다는 이 책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거나 책이 정말 예쁘거나 소장 가치가 있거나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일단은 2세 이상을 목표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서점 가서 첫 번째 페이지 딱 넘겨보면은 이거는 뭐 1세를 찍었다, 2세를 찍었다, 3세를 찍었다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책을 2세 이상 찍었구나,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사람이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정말 정말 잘 하셔야지 유지를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좋은 능력들이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꿈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